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후! Check it out.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좀 뭐 급작스럽게 추워진다고 해서 뭐 거의 뭐 더 추워지기 전에 막바지의 개념으로 잠깐 또 의정부 쪽에 바이크를 타고 나왔어요. 투어를 오다 보면은 또 새로운 바이크 그리고 제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바이크 이런 것들을 접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뭐 차주분께 양해를 구하고 뭐 오토바이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할리가 워낙에 개성이 강한 모델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이 브레이크 아웃은,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뭐 고장났다거나 없다거나, 그러니까 뭐 의미로 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빠르다. 질주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유튜버가 있어.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이름 뭐야? 현준이. 저, 어머니. 네. 현준이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네, 오케이. 현준이, 콜이래, 콜. 엄마가 나와도 된대. 동생. 동생이야? 동생 이름 뭐야? 현서. 현서야? 네, 현. 오빠 유튜브에 나와도 돼? 알겠어, 고마워. 삼촌이랑 같이 나올게. 나중에 봐. 네. 아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했고,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자 말았는데,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이 모델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질주 본능에 충실하다.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브레이크 아웃이 사실은 영어의 그 의미는 그 벗어나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일탈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참 바이크와 어울리는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할리 데이비슨들과 무엇이 틀린지, 이 브레이크 아웃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시승은 제가 못합니다. 자, 제가 딱 보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앞바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뒷바퀴가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자, 손으로 봤을 때 한 뼘이 좀 넘죠? 240에 4018이 되는 리어 타이어 중에는 상당히 큰, 자동차 타이어도 240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광폭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프론트 휠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오프로드 휠 21인치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듀얼 퍼포즈나 오프로드가 뭐 19인치, 20인치 정도 되지 않나요? GS가 19인치고 800GS가 21인치인가 20인치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폭이 두껍진 않아요. 여기 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얇고 휠이 크다면 그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핸들이 굉장히 가벼움, 그런 민첩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핸들링에서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휠이 그 얇으면 얇을수록 굉장히 직진 주행 안정성에서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불안함을 조금 느꼈었거든요. 이 차가 아니라 제가 800GS 탈 때 21인치 휠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안정성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바이크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그 이게 안정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한 휠에 마치 앞으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큰 사이어의 광폭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코너링에 적합하고 뭐 그런 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스즈키의 M109R이라는 그 바이크도 이 정도 사이즈의 뒷바퀴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 바이크도 이 브레이크 아웃하고 거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뒷 타이어가 굉장히 광폭 사이즈고 앞 타이어는 약간 얇은 형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이 브레이크 아웃하고 그 M109R이라는 그 바이크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 바이크는 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디지털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할리데이비슨의 그런 동그란 계기판에서 디지털화된 그런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LED 헤드라이트가 기존에 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하던 그런 헤드라이트를 버리고 약간 둥그스름한 이런 헤드라이트를 채용했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LED 라이트를 채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과 관련된 그런 방열판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공 윤행식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그 할리데이비슨의 미러키 엔진처럼 순행식 타입으로 호수가 이렇게 짜여져 있냐라고 이제 차주분한테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오일 순환 냉각 방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선 공윤행식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픈 에어 흡기가 되어 있는데 순정이거나 다른 옵션으로 채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픈 에어 필터를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 거름망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 제가 어반 GS를 리뷰할 때 흡기 쪽에 무슨 스타킹 같은 거 한번 끼워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이 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다른 이런 엔진의 뭐 이쪽 헤드 부분이라든지 다른 커버류 이게 옵션으로 된 건지 순정인지 모르겠지만 돈 들여서 크롬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크롬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할리는 뭐니뭐니 해도 크롬이죠. 또 굉장히 특이한 거 제가 보자마자 차주한테 물어봤던 거는 조절식 쇼바입니다. 조절식 쇼바가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서 쇼바가 장착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모노쇼크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다른 뭐 일제 바이크나 뭐 BMW 바이크처럼 조절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빼놓은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신경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식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라고 해야 될까? 이 고무 발판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요 정도만 했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거 디자인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요즘 많이 투자하고 개선하는 만큼 스타일과 시대의 흐름,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트 이런 것만 봐도 마치 튜닝집에서 튜닝을 해야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커스텀 시트처럼 보이는 시트가 이렇게 다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워드 스텝도 순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미들 스텝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프라이머리 쪽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미들 스텝 자체가 오히려 발이 벌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미들 스텝 구멍은 차대를 혹시라도 공유를 한다면 다른 차하고 차대를 공유한다고 하면 미들 스텝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예 미들 스텝 자리가 없는 걸 보면 차대는 그냥 뭐 다이나나 뭐 이런 쪽 바이크하고 호환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 아예 그냥 이 차대로 나온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뭐 이 차의 특징은 굉장히 큰 뒷바퀴이거든요. 이 굉장히 큰 뒷바퀴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오버사이즈 광폭 타이어를 낀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간다 무조건 코너링이 좋아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일례로 그 무슨 차퍼스더라? 굉장히 그 차퍼 스타일의 바이크를 제작하는, 만드는 그런 회사의 바이크를 보면은 포크가 굉장히 길쭉하게 뽑혀져 있고, 커다란 앞에 휠, 얇고 커다란 프론트 휠, 그리고 뒷 그 타이어는 굉장히 큰 타이어를 끼는 이런 커스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코너할 때 거의 코너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앞 핸들이 털립니다. 조금만 누워도 핸들이 이렇게 털리기 때문에 밖으로 밀리기 일쑤고, 사고 날 뻔 한 적도 저 투어 다니면서 같이 타고 오신 분이 몇 번 봤습니다. 직진 성능만 겨우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얇고 그 하중이 걸리지 않는 앞바퀴 때문에 조향 성능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스타일만 느끼면서 천천히 타는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고, 이 바이크는 그나마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무게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진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가 크다고 해서 코너링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대부분 코너링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진 않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차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좀 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 보신 이런 턱보다 약간 굴곡이 있는 경우, 지금 이런 바닥처럼 그냥 평지가 아니고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울렁임이 있는 경우, 이런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이 큰 바퀴는 오히려 이 노면을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폭 타이어일 때 직진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림력 이런 건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면을 굉장히 많이 타서 핸들도 광폭으로 끼게 되면 이렇게 막 휘청거리거든요. 똑같아요. 뭐 이 그 브레이크 아웃의 그 뒷타이어는 스타일과 직진 주행 성능에 굉장히 그 강점을 두는 대신 이런 세밀한 노면을 다 읽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차주한테 어떤 노면의 상태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노면의 흐름을 타고 그냥 돌아버리는, 봅슬레이처럼 그냥 막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속이나 뭐 아니면 이런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는 속도를 내거나 주행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주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행하시면 충분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바이크 주행이 가능한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지 않았으면 내가 끝까지 찾아갈 거야.